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립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께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9월쯤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특이사항이라고 찍었던 게 11월 무렵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뭐냐면은 물속에 살아야 하는 그 새우 수천 마리가 물 밖으로 나와서 줄지어서 바위 위로 걸어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안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워요. 경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게 갑자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는 새우가 물 밖으로 나와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인가? 자연의 신비다. 거제도의 미스테리다 했었죠. 사람들이 이처럼 이 신비한 자연 현상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불가능한 여정을 가능케 하는 신비한 이유에 대한 호기심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이 신비한 동물들의 생태는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가수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고, 또 어떤 가수는 민물장어의 꿈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불렀었죠. 대체 저 생물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저 생명과 맞바꾼 것 같은 사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 동물의 본능이 열정에 목마른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는 비단 동물이 아닌 사람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방송에서 이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 몇 년간 계속 재탕, 삼탕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실하고 간절한 누군가의 이 열정과 도전을 생동감 있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댓글 달고 문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느껴요. 또 누군가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과 자신이 희생하는 헌신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안정적인 것으로 만족하진 않습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사자는 많은 동물들을 제압하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는 있지만 허기를 채우고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배부르고 평안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타인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알수 없는 동물의 행동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을 하도록 지으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게 모험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모험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죠. 이것 또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입니다. 원하는데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으로 인해서 치러야만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모험 욕구가 있지만 반면에 모험 욕구를 잠잠케 하는 안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 밖을 걸어가고 있는 민물새우를 보면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서 다른 이들의 도전기를 들으면서 적당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험 욕구와 안정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나의 삶을 지켜내면서 또 동시에 가슴 뛰는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 삶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삶의 목적지를 인식하면서 마지막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삶에 예비되어 있는 결과를 알고 그 종착지를 바라보며 살 때에 그때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굽히거나 멈추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들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1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두 종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땅에 있는 장막으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텐트인 것이죠. 텐트 형태의 집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럼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집은 어떤 건물이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육체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집으로 비유되어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언젠가는 쇠하여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을 잃고 방랑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인가? 내 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 지금의 이 장막집이 없어질 때가 되면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가치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이사를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심지어 땅에 있는 집은 임시 거주 공간인 장막에 불과한데 우리가 장차 죽음 후에 취하게 될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바울은 언젠가는 이 쇠하여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이 육체 그리고 연약하고 덧없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일시적인 거주 공간인 장막집, 곧 텐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그의 사역 초기에는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풀타임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서 어떤 후원금, 선교 후원금이나 아니면 헌금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 하면 거기서 만난 이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출생했었던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원래 그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랍비로 성장을 했는데요. 유대인 랍비들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익숙하게 봤던 가죽 공예에 대한 기술을 그 기능을 그가 습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텐트 만드는 일에 쉽게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텐트의 속성과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서 텐트 만들 때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겠죠. 텐트를 만들면서 묵상해 보니까 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이 텐트를 가져가고 이 나에게서 이것을 구입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이 마치 이 텐트 생활하는 것 같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의 텐트 생활 같구나.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과거에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면서 유랑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도 이 임시 거주 공간 같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였고 그들의 이 생활하는 이 거주 공간은 이 텐트 같은 불편한 곳이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40년이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여정은 고될지라도 그 여정의 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장막과 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신체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거울 보는데 내가 원하는 외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막 제한돼요. 하지만 또 그것도 그거마저도 언젠가 때가 되면 쇠하여지게 돼요. 우리 육신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타게 정해진 삶의 환경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무언가의 한계를 자꾸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마음에는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괴롭고 슬프고 두려운 감정이 휩싸이곤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때가 다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육신마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친히 지으신 집이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함은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얻게 될 그 영생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 부활이 육체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여러 번의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이 되신 게 아니었어요.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잡은 것 좀 가져오라 하시고 구워서 같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는 이전의 육체와 달랐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이전과 다른 상태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장차 죽음을 딛고 다시 일어났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가? 부활하여 우리가 얻게 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속히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에 자신이 거할 수 있게 되길 원했어요. 이 모든 연약함을 벗어내고 진짜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자신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나는 변화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고 바로 다음에 뭐냐면 and n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육체 가운데 있어. 어떻게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육체, 예전에 그 육체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매트릭스를 보시면 너무 오래된 영화 같았어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라는 이 등장인물 있죠. 영화 초반 가운데 주인공 네오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진실이 궁금하냐고 하면서 두 손을 내미는데 한 손에는 빨간 약이 있고 한 손에는 파란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고 잠시 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다른 세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곳은 가짜 세계 매트릭스였고 현실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되었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래서 믿기로 막 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구주로 오세요. 예수님을 기도했으니까 아멘 하고 눈을 탁 뜨면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전혀 없는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보면 내 삶이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문제도 그대로 있고 과거의 아픈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에 아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 믿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도 현재 육체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삶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대한 관점과 감각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 의미 없이 즐기던 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나에게 너무나 상처됐던 것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더 이상 죄를 짓고도 무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진 거예요.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나는 뭔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이 육체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빨리 죄를 벗고 싶은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는데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서 이 약하고 불완전한 육체를 벗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갈망을 주신 주님, 진짜를 구하게 하시고 현실 가운데 만족할 수 없게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그 만족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죽음과 죽음 이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당대 고린도 지역 가운데 팽배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영지주의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지극히 대단하다로 여기는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오늘날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는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발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간단하게 하면은 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육적인 것들은 다 비천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것만이 고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육체에 가둬져 있는데 죽음은 이 육체, 우리 가두고 있는 육체의 이 결박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영만이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눠지는데 육을 절제하는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스토아파와 육을 남용하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학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장막을 벗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벗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벗지 않는다. 이 장막을 벗고 나면 더 이상 장막 없는, 집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그 위에 덧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맞이할 상태는. 죽음 이후에 육체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온전한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가? 결국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한계가 되는 그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이 사망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진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때가 된다면 이 새로운 육체와 우리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육이 부활한다는 것이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얻을 것으로서 그 자체가 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순간들도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스토아파는 육이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하찮게 여겨서 금욕주의로 빠졌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육이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해서 쾌락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육이 육적인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욕 또는 쾌락이라는 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육을 망가뜨리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생엔 망했네 이러면서 이번 생 망했어. 그러니까 막 살아버려야지. 아 육은 다 별거야. 나쁜 거야. 다 싫어. 난 다 싫어. 다 나빠. 전 다 안 좋아. 극단적인 비난을 하거나 극단적인 세상에 함몰된 삶을 살면서 내 삶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버리거나 더 심하게 가거나 그렇게 그 인생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삶을 나의 육체를 그런 의도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신 처음에 죄가 있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그렇게 이 삶에 대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너 잠깐 동안 이 하찮은 세상 가운데 그냥 뒹굴고 살아. 잠깐이야 잠깐. 좀만 버텨. 끝나. 이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의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상처들을 벗어나서 주님께 왔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됐어. 다 잘라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삶이 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나는 원래 하찮은 존재로 살았었는데 이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고귀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고 처음부터 그 계획 가운데 우리 태어난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들, 힘겨웠던 시간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었고 그 시간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증이 필요하겠죠. 정말 그러면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현실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가치를 결국 우리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바로 5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처럼 장차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늘의 집을 예비하셔서 부활과 영생을 이루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보증, 그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보증이나 번역되는 헬라어 아르라본이라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 거래를 했을 때 거래를 하고 물품을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물품을 인계받기 전에 그 물품 구매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일종의 계약금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부활의 때는 이르지 않았는데 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분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 성령님을 이끌어서 어떻게 설명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새 생명이 있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써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게 된다면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현상이 그럼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을 이루어줬을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경험했고요. 사랑한 사람들로부터 배반과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
좌절하거나 사역을 중단할 만한 이유는 넘치도록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는 어땠는가? 우리와 같이 이런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도 상처받은 거예요. 그도 힘든 거예요. 지치고 사람들이 나 싫다고 하면 되게 싫고 밉고 괴롭고 죄의 유혹도 있고 뭐 그냥 그만둬버릴까 하는 생각들도 들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바울이니까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맨날 잘 때 되면 막 성령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막 특별한 이런 테라피를 받고서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주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아시죠 그분께 물으면서 순간순간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연약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도 항상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믿음과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 마음이 너무 착해서 내 인맥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었다. 성령님이 아니고선 난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셨다. 소망을 주셨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인식의 너머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구체화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 실체화해요. 이어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망,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근데 구원 받을 수 있어 라는, 내가 구원 받았어 라는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내가 그 구원이 내 안에 주어진 모든 과정을 내 눈으로 봐서 우리 안에 생긴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장면을 우리가 다 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않고 감각하지 않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분명히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마주할지라도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감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도 집에 들어가면은 뭐하고 왔냐고 핀잔을 드는 상황 가운데 혹시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는가? 더욱 자신은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거하기를 갈망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더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해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하고 특별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삶엔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 그의 삶. 그렇게 살았던 바울을 우리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산다면 그럼 뭔가 이 세속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삶을 살지 않을까? 나처럼 배고프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막 뭔가 특별하고 고귀하고 그렇죠? 안빈낙도 유유자적을 꿈꾸면서 막 공중부양하고 장풍 쏘고 초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현실에서 떠나서 뭔가. 근데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실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는 아직 자신이 일상 가운데 이 몸을 입고 살더라도 마치 육체를 떠나 사는 것과 같이 주님을 인식하며 늘 주님을 바라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더 이상 자신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이든지 자신은 늘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거나 떨어져 있나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나 주님의 기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자신의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욕구를 위해서 또는 인정받고 성취하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자 내가 가야 할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현실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최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해내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정성껏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곧 이사를 합니다. 사실 지금 집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제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를 그렇게 많이 다녀보질 않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에 아이들 데리고 막 놀이터 가가지고 내내 찍었어요. 애들 계속 찍고 그리고 괜히 세워서 찍고 가족 사진 찍고 이렇게 했어요.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곳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평범한 동네 화단에서도 마침 여행 온 것처럼 사진을 찍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맛집이 없었나 검색해보고요. 왜 진작에 더 부지런하게 동네를 이렇게 막 누려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눈으로 바라보면 현실의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그 끝을 바라볼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더 특별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영광의 날로 채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시선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듯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의 모든 가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님의 주신 바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내가 이래서 할 수 없다고 이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벗어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변화시켜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와 같이 내가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시험을 바라보며 산에 있었던 작은 일들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확신을 받아주셔서 삶의 모든 확신을 받아주셔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실 만한 주님 분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과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사랑이 나의 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행실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빛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길 내 모든 환경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었던 이유들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냐며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 내 모든 것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까지 성령의 안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많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모든 기대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끝이 못했던 모든 죄와 습관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우리 모든 사단의 계획을 취소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사단의 계획을 취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죄의 습관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그 시련을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말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 주여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킨 내 모든 인생과 있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라는 것이 잔인하고 아프게 들리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악한 주인인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고 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을 덮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작은 자연현상 가운데 사람들이 놀라고 있지만 나의 삶이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간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놀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위하여서는 나의 약함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약함도 감사드리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